안녕하십니까 IWS 방송 시청자 여러분. 네, 한겨울인데 눈이 안 오고 내일부터 비가 온답니다. 네, 설 명절을 앞두고 진행하고 있는 전원주 한강이 전하는 사랑의 효도 가요. 네, 출발 출발. 예. 네. 자, 이번에 모실 가수는 또 네, 이번에 모실 분도 대단하신 분입니다. 대한 가수협회 광명지부에서 활동하고 있는 가수입니다. 노래를 시작한 지는 오래되지 않았지만 늦깎이로 본인의 노래 계룡산 당신이 달아준 꽃을 발표하고 열심히 활동하면서 봉사활동도 열심히 하고 있는 가수입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조수미 씨 모셔보겠습니다. 나와주세요. 아유, 나는 조수미 씨여서 소프라노 조수미 씨가 나오는 줄 알았네. 네. 네, 어서 오세요. 네. 아유, 너무 이쁘세요. 예. 아이, 빨리 마이크 잡고요. 이렇게 직접 뵈니까 너무 젊으시고, 네, 너무 이쁘세요. 옛날 네, TV에서 매일 보거든. 고맙습니다. 네. 자, 나오셨으니까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하시죠. 마이크 대고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인사하세요. 이름이 해요, 지금. 네. 네. 너무 떨려서.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저 조수미입니다. 예. 끝나셨어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한마디 하셔야지.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앞으로 2020에서는 건강하시고 대박나시고 좋은 일만 있으시기 바랍니다. 아~ 네, 그래요. 여기는 네. 1920년이 아니라고 2020이라고 그러네. 아, 현대 사람들이 하는 말인가 보죠? 난 지금 2020을 해서 어디 정보에다가 2020 치는 줄 알았어요. 예. 아, 이제 우리 저는 이제 선생님을 뵈니까 마이크 대고 너무 떨리고. 젊어지셨어요. 그리고 처음 뵀어요. 실제로 그래갖고 예. 가슴이 떨려가지고 말이 안 나와요. 지금. 네. 야, 가슴이 떨리네요. 정말로. 전 예. 가슴이 떨릴 때가 좋은 때입니다. 예. 아직도 젊다는 소리예요. 그럼요. 네. 저 노래 많이 사랑하시고 노래 많이 부르시고 네. 아까 여기 소개해드렸지만 좋은 일도 많이 하시고. 네. 네. 그래요. 이게 방송도 다른 방송도 아니고 네. 전원주 한강이 전하는 사랑의 효도가요 나오니까 그냥 네. 눈이 몇 배 있으니까 긴장이 되나 봐. 네, 네. 그런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네. 사람이 이렇게 순수해야지 시청자분들도 아유 저분은 아직도 순수하시구나 느낍니다. 네, 되바라진 것보다 좋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선생님 웃음소리만 들어도 예, 예. 스트레스가 확 풀립니다. 네. 저는 예. 예. 저는 그럼 노래소리를 듣고 스트레스를 풀겠습니다. 아,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첫 곡이 계룡산. 네. 네. 계룡산인데 제가 고향은 순천인데요. 아, 예. 산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 그래서 계룡산 노래를 예, 네, 김남은 선생님한테 곡을 받아서 아. 열심히 하고 예, 있습니다. 타이틀 곡으로. 네. 네. 우리 한번 들어볼까요? 예, 준비해 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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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룡산. 예. 오, 또 너무나. 김용임 씨가 불렀던 내장산도 있잖아. 그러니까요. 예. 전 지금 착각했어요. 예. 이건 뭐 조수미 씨가 부른 노래예요. 네. 네. 조수미 씨 하면 소프라노로 아주 유명한 분 아니에요. 그분이 아니고 네. 가요계의 가수 조수미 씨입니다. 네. 조수미 씨가 부릅니다. 첫 곡. 네. 계룡산. 음악 주세요. 동학사도 서쪽갑사도 옛 모습 그대로구나.
세종 계룡산에서 맺은 첫사랑 천년 만년 맺은 사랑 변함없겠지 다시 찾은 계룡산아 너만은 내 맘 알겠지 인심도 좋고 산세도 좋은 아름다운 내 고향 잊지 못할 추억을 잃은 계룡산아 동학사도 서쪽갑사도 옛모습 그대로구나 산세종 계룡산에서 맺은 첫사랑 천년 만년 맺은 사랑 변함없겠지 다시 찾은 계룡산아 너만은 내 맘 알겠지 인심도 좋고 산세도 좋은 아름다운 내 고향 잊지 못할 추억 어린 계룡산아 인심도 좋고 산세도 좋은 아름다운 내 고향 잊지 못할 추억 어린 계룡산아 네 조수미 씨의 타이틀곡, 네, 계룡산이었습니다. 계룡산. 네. 네. 계룡산을 이렇게 보는 것 같은데요. 예. 보니까 그 아유. 네. 조심하시죠. 네. 네. 긴장하셔갖고. 계룡산 홍보대사 같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예. 네. 머지않아 뭐 충청도 지방에서 좋은 소식이 많이 오겠는데요. 아유, 네. 감사합니다. 네. 계룡산 축제할 때 꼭 초대 가수로 부르지 않을까 생각 드는데 아, 좀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부를 겁니다. 네. 네. 전원주 선생님이 평을 했어요. 당연히 네. 올 거라고. 전원주 선생님께 네. 정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오, 전화해야 되겠네 그러면. 예. 네, 저는 9시 그 TV에서 매일 그 아침 방송에 보면 너무 웃음소리가 하고 예. 정말 즐겁고 얼굴이 안 받쳐주면 그냥. 목소리라도 허탕해야 됩니다. 아니에요. 네, 우리 그 조수미 씨가 그 많이 긴장을 해가지고 네. 네. 노래 한 곡 불러 내리니까 좀 말이 나오네요. 네, 지금은 말이 제대로 나오셨어요. 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워낙 말 주변이 없습니다. 아. 노래만 잘하시면 아니, 돼요. 가수가 뭐 네. 말, 노래만 잘하면 어머니요. 되지. 네. 말 잘해서 어디다 쓰나 뭐. 그러면요. 예, 예. 네. 그래요. 그 당신이 좋아, 당신이 달아준 꽃도 본인 노래죠? 네. 네. 오, 몇 곡이나 취입을 하셨어요? 아, 두 곡을 했습니다. 마이크. 네. 두 곡을 했는데 지금 이제 대단하시네요. 앨범을 2월 달에 나옵니다. 네. 저 이게 노래를 네. 취입을 해서 녹음을 해서 만들어서 나오기 전에 많이 불러야 돼요. 그럼요. 네, 네. 이미
찍어서 나와서 표지까지 만들어 내보내면 고칠 수가 없어요. 뭐 연, 네. 여러 말이 필요 없습니다. 네. 히트를 해야 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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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들 애원해 주시고 우리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전원주 누님한테 특별히 부탁했잖아. 히트곡 만들어 달라고. 예. 아니 이제 조금 예. 연습 열심히 연습 좀 해가지고 예. 선생님 다음에 한번 나오겠습니다. 또 예. 선생님 뵈러 오겠습니다. 구정 세고요. 예. 예. 또 뵙겠습니다. 그래도, 매주 수요일 날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도 되는 거죠? 아, 수요일 날 오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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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저희 방송이 월요일 날은 이제 김미성의 트로트 나라를 하는데 그 우리 PR을 해주더라고요. 우리도 PR 한번 해주는 거예요. 네. 월요일 날은 김민성의 트로트 나라. 네. 화요일 날은 또 신앙송 프로. 수요일 날은 우리 프로. 천원주 프로입니다. 아, 좋습니다. 예예. 아, 예. 네. 또 나오세요. 네. 네. 예. 자, 두 번째 곡. 당신이 달아준 꽃. 네네. 네. 이건 당신이란 건 여기서 지칭하는 게 누구예요? 남편입니까? 남편이 달아주지 못해서 네. 이 노래를 한이 돼서 이게 부르고 있습니다. 아이고. 제가 귀봐서 하나 달아줄게. 꽃 하나. 네. 네. 지금 예. 꽃 있으면 제가 달아드리고 싶은데 꽃이 없네요. 예. 오늘 네. 옷을 이렇게 입고 나와서 조금 아, 멋있었어요. 그래요. 그래서 네. 구정이라 예. 그냥 아유 제대로 입으셨어요. 잘 나오셨어요. 이게 네. 시청자들한테 예의입니다. 네. 조금 미안하고. 왜 미안해요? 이게 무대 매너라는 거예요. 그럼요. 내일 모레 명절 아닙니까? 네. 거기에 맞춰서 딱 그때 딱 나올 거예요. 좋으세요. 네. 네. 자, 준비해 주세요. 네. 당신이 달아준 꽃. 어떤 꽃인지 한번 궁금합니다. 장미꽃입니다. 네. 아유, 예. 이제 말문이 좀 열렸습니다. 예. 준비해 주세요. 네. 우리 조수미 씨가 처음에 나왔을 때 누님 옆에 있으니까 막 긴장이 돼가지고. 그럼요. 어? 그게 저는 너무나 아름답고 보기 좋습니다. 네. 너무 대바라진 것보다 순수 여자들의 네. 매력은 바로 순수해야 됩니다. 맞아요. 네. 대바라지면 안 돼요. 그럼요. 예. 네. 자, 오늘 누님이 우리 IWS 방송에서 명언을 많이 남기고 있어요. 너무 좋고요. 예. 노래 듣는 게 이렇게 좋은 줄은 몰랐습니다. 네. 여러분도 노래 많이 드시고 시름 다 잊으시고 건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조수미 씨가 부릅니다. 당신이 달아준 꽃 음악 주세요. 나만을 사랑한다고 진실한 그 마음을 전해준 거야. 그 사랑 보내준 거야. 당신이 달아주신 꽃잎 속에는 사랑의 향기가 듬뿍 담았네. 사랑해요 장미 같은 내 사랑을. 당신의 그 마음을 당신의 그 사랑을 잊을 수가 없어요. 거야.
낮은 곳 새기면서 행복한 꿈을 꿀 거야. 당신이 달아주신 꽃잎 속에는 사랑의 향기가 듬뿍 담았네. 사랑해요 장미 같은 내 사랑을. 당신의 그 마음을 당신의 그 사랑을 잊을 수가 없어요. 당신의 그 마음을 당신의 그 사랑을 잊을 수가 없어요. 네. 네, 가수는 이렇게 노래만 잘하면 됩니다. 말은 잘 못해도 돼요. 예. 오, 앉아 계시다가 올라가니까 기가 막 나오시네요. 예. 누구자 잘 앉으세요. 예. 그래요. 우리 네. 아들도 이렇게 말주변이 없어요. 예. 그런데 열심히 공부를 잘해가지고 예예. 서울대학교 갔습니다. 아유 축하드립니다. 네. 예예. 대단하시네요. 네. 열심히 공부를 피가 터지게 가깝게 돼요. 아침 4시까지 공부를 하고 4시에 밥을 하려고 나오면은 애가 공부하고 코피를 터져갖고 이 책상 밑에다가 휴지가 하나가 있었어요. 아유. 그러면서 조금만 자라 엄마 깨워줄게 하면은 그냥 어머니 지금 자면 못 일어납니다. 아유. 그러면서 안 자고 그냥 밥을 먹고 아유. 학교를 가요. 명문대학은 아무나 가는 게 아닙니다. 야. 노력 없이는 안 됩니다.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애들 다 키워놓고 남매인데 시집장을 다 보내고 이제 뭘 좀 해볼까. 노후에 예. 이제 나도 나이를 먹으면 저 봉사활동. 아유, 네. 좋은 거죠. 우리 저 어르신들 봉사 가서 그분들을 보면서 이렇게 살라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네, 좋은 생각이십니다. 이제 네. 아들은 이제 대학교 들어가서 석사, 학사, 박사를 받잖아요. 네. 서울대학교 나오면 네, 되게 네. 그렇게 가요. 네. 근데 봉사하면요, 박사 위에 봉사예요. 네. 그 대학에 아무나 네, 가는 게 아닙니다. 맞습니다. 저도 손녀 하나가 서울대학을 나왔는데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졸업식 날 가만히 앉았어야 됐는데 온종일 돌았어요. 우리 손녀가 서울대학. 우리 손녀가 서울대학. 그러니까 며느리가 어머니 그냥 앉아 계세요. 너무 정신머리가 없어요. 그런데 자랑하셔도 돼요. 근데 예. 우리 선생님도 훌륭하시잖아요. 제가 우리 선생님 너무 훌륭하신 걸 알고 있어요. 예. 네. 네, 오늘 제 시간이 아닙니다. 맞아요. 누님. 네. 누님이 훌륭하다는 것을 전 국민이 다 안다잖아. 네. 너무 감사드리죠. 예. 네. 그래요. 자, 보니까 뭐 인물도 받쳐주지. 좋으세요. 네? 뭐 몸매도 받쳐주지. 키도 받쳐주지. 자, 네. 자 그러면요. 네. 이제 당신이 달아준 꽃도 달았고, 네.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 2020년 경자는 해는 내가 어떻게 하겠다 한번 꿈을 한번 펼쳐보세요. 아, 2020년에는 첫째 건강이고 예 첫째는 예. 건강이고 앞으로 이제 노래를 열심히 해서 봉사하면서 어른들 앞에 가서 즐거움을 주고 기쁨을 주시면서 저도 그걸 조금 있으면 따라가야 되는 그런 적이니까 열심히 봉사하겠습니다. 예. 잘 들으셨죠? 예. 봉사활동 많이 하겠답니다. 밀어주십시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 끝곡으로 흑산도 아가씨. 네. 네. 이미자 씨 노래죠? 네. 네. 우리 어르신들이 가장 좋아하는 노래 중에 하나예요. 아, 그러면요. 네. 다 좋아하죠. 그러면요. 흑산도 아가씨. 언젠가 그 이미자 선배님이 흑산도에 가서 쇼를 하는 거 보니까 참 보기 좋더라고요. 그러면요. 네. 네. 뭐 방송에서 막 배로 돼 가지고 그렇죠. 자. 우리 조수미 씨, 소프라노 조수미 씨가 아닌 대중가수, 트로트 가수 조수미 씨의 마지막 곡입니다. 흑산도 아가씨, 음악 주세요!
물결을 천번 만번 밀려오는데 못 견디게 그리움 아득한 저 육지를 바라 타버린 곰게 타버린 흑산도 아가씨